뉴스타펜이 꼽은 5위입니다. 황교안 대표 처절하다는 홍준표 전 대표. 이 선거제와 공수처법에 반대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입니다. 오늘로 일주일이 됐는데요. 어제 청와대로부터 천막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던 이 자유한국당인데 황 대표는 일단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님이 말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거의 말씀을 못 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뭐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그런 정도시고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또 이렇게 의사들이 검사한 내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짚어봤을 때는 뭐 보도에 들었을 때는 한두 마디 정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일단 지금 건강 상태는 고개만 끄덕일 수준이다라는 게 나경원 대표 말입니다. 뭐 사실 일각에서는 5일 만에 이렇게 건강위기설 나오는 거 섣부른 거 아니냐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당 국회의원도 그런 발언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 날씨가 정말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매서운 한파에서 난방이 되는 실내가 아니라 찬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되는 실외에 있다 보면 일반 단식보다 두 배, 세 배 이상의 체력 소모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게다가 보통은 단식을 하면서 소금을 섭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면 그래도 몸이 조금 열량을 내게 되어 있는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일체의 소금까지도 거부한 채 그야말로 100%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나트륨을 섭취하는 단식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빨리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국회에서 또 많은 정치권이 예방을 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무어라고 말은 시도했지만 어떤 목소리로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약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구급차 의료진이 대기 중이라고는 합니다만 예. 점점 더 날씨는 추워지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아마도 오늘 내일 열리게 될 한국당의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건강 상태 문제도 문제고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청와대 앞 천막 철거를 두고도 참 말들이 분분합니다.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조금 전에 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음동설 안에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저 천막마저도 자진 철거하라고 하니 다시 한번 저희들은 묻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원래 오늘 행정집행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저녁 7시 17분인데 아직까지 청와대 앞 천막 철거 소식은 들리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조수진 부장, 이분 관련해서 혹시 역풍이 불진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뒷말들이 많습니다. 네, 우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텐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쳤느냐. 지금 황교안 대표의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원터치 텐트를 쳤다가 비바람에 꺾이고 그렇죠. 또 임시로 비닐 텐트를 쳤다가 이것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몽골 텐트를 친 건데 이거를 치워달라. 치우지 않으면은 강제 철거하겠다. 맞아. 행정대집행이 강제 철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 정치가 비정하고 야박한가. 왜 이렇게 정이 없는가. 왜냐면요.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치 영역이에요. 예. 예. 이런 것을 뭐 행정대집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국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찾아간다면 정무수석이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지금 대체 뭘 하는 거죠?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왜 제가 이 얘기를 더 드리느냐? 예. 2014년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그때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때 광화문 천막 농성에서 동조 단식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청래 의원 그리고 청와대 옆에서 천막을 친 정봉주 전 의원 다 불법이었어요. 이때 행정대집행하자 강제 철거하겠다 이런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엔 이 단식장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방문을 했고요. 어제 저녁에는 이 인물도 오랜만에 황교안 대표를 마주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시고 영동형 비례대표제 그거는 정치라는 게 결국 협상입니다. 하나님 해주고 선거법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사실 한기수 차이라도 하더라고. 홍준표 전 대표, 한기현 대표 하는데 네. 33년을 만났는데 처절하다. 그리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정치를 협상해야 된다는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인데. 저도 걱정스러운 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오래 하신 분 같으면 어쩌면서 극단적인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텐데 문제는 또 본인이 정치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정말 어쩌면서 보면 지금 소금도 안 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어떤 이 주고받기 시기인데 협상을 이야기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공수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수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과되는 것도 보면 결국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큰 논란을 올 수가 있는 것인데 두 법 다 하나에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또 하나의 저는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문제는 뭐 주고받기보다는 정말 원점에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식투쟁 일주일을 맞이한 황교안 대표 얘기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을 한번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김한길 전 대표와 최민규 씨, 배우 최민규 씨의 예능 도전기가 지금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교수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이름까지 오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뉴스타 10 마지막 주제 가보겠습니다.